이제 첫 번째 정성 들인 식습관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 들인 식습관이라고 썼지 그냥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예. 소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우리 할머님 어머님 때는 이런 병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 성인병들이라는 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그런 병이 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 뭐 통계를 봐도 예전에는 자궁암, 유방암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힘든 병들이 나오는 게 그게 음식으로 인해서 오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또 제가 또 음식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습관을 우리가 이제 우리 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치가 않아요. 그렇죠? 나이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 생각에 그 나이살이라는 게 나이살이 아니에요. 나이살은 나이살인데 그게 우리가 어머니들 그러죠? 어머 나 옛날하고 똑같이 먹는데? 어머 나 더 안 먹어. 나 맨날 밥 한 공기야. 아, 뭐 그리고 또 나 밥도 조금 줄였어. 하는데 어디 쪄요? 옆구리. 네. 허벅지. 뱃살.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움직임이 없어요. 젊을 때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뭐 뒤치다꺼리 해주고 그 다음에 TV 좀 보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방청석에 오신 어머니들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가서 차 타고 집에 가서 또 마을버스가 잘 돼서 바로 코앞에 내려주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운동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먹던 양을 먹어서 지금 내가 살이 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하셔야 돼요. 그 식습관이나 정성 들인 식습관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내 몸을 생각해서 소식하자. 우리 뭐 맛 다 알죠? 저는 체면을 걸어요. 전 20살 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제 뭐 계속 관리를 했는데 저는 식탁에 앉아갖고 맛있는 게 있다. 우리 맛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문을 거냐면 삼계탕이 나왔다. 불고기가 나왔다. 갈비찜이 나왔다. 맛있는 회덮밥이 나왔다. 생선 매운탕이 나왔다. 한두 숟갈 먹고 저는 안 먹어요. 밥도 조금. 그래서 주문을 거는 거예요. 너 이 맛 알지? 그럼 내일 먹지 모르게 자꾸 손가락 들고 있어.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소식을 하게 돼요. 맛을 아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기 때문에 막 먹고 뭐 정말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뭐 바나나가 옛날에 귀했죠. 그래서 바나나도 몇 개씩 먹고 그게 몇 개씩 먹어서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몇 년 만에 먹은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흔해요. 시장을 가고 마켓을 가면 뭐 없는 게 없어요. 사시사철. 그거를 자기한테 주문을 걸어서 소식. 그리고 소식하면서 자주 드시면 돼요. 그 배가 고프면 또 드세요.